네,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최근 뭐 이쪽 흐름들 보면은 무섭기도 예. 하고요.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유, 뭐 많이 빠졌으니까 메리트가 예. 있는 거죠. 원래 뭐 테마성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 관점에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출연해서 태균 케미칼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단히 좋은 성과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새로운 것도 얘기를 할게요. 아, 요즘에 요번 주에 서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지금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요 400조 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요거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은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섹터를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태양광, 풍력, 사실 풍력 쪽은 좀 네. 쉽지 않은 흐름들도 네. 계속 나왔었고 네, 네, 어딜 네. 봐야 합니까? 네, 두 개 다 봐야 되겠죠. 예, 예.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거창한 어떤 회사에 대한 분석보다는 수급이 어디로 유입되는가를 보셔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양, 하나는 풍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당연히 유럽연합이겠죠. 자, 유럽연합에서는 높은 러시아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발표를 했죠.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의존도를 탈피 그 의존도를 그 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45%까지 끌어올린 거죠. 예. 따라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2030년까지 결국에는 3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좋은 거죠. 어떤 측면에서 돈이 유입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느냐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태양광도 주목하셔야 되고 풍력도 주목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느낌이 닿는 대로 투자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수급적 관점에서 유입되는 종목을 좀 선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에스에너지라든가 뭐 대명에너지라든가 뭐 SDM, 뭐 CS 베어링, 우린, 예. BTS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고 좀 그 선정 이유는 2050년까지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10배까지도 투자 규모 늘리겠다고 하니까 관심이 대단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재료가 나와준 상황인데 지금 삼광 M&T도 오늘 10%까지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CS 베어링도 역시나 상승력을 네. 분출하고 있는데 자, 흐름들을 먼저 조금씩 짚어보면서 최선호 네. 주까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참 주식이 참 어려운 게요. 예. 과거에 이런 이슈가 뜨면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이 또 잘 안 움직여요. 맞아요. 이게 선수가 바뀌어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즉 주도주가 바뀌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쪽에 두 개 정도 보고 풍력 쪽에 한 두 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 요거는 이제 분차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차트로 보시면은 최근에 13,0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 좀 관심이 간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흐름 좋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회사가 조금 적자이긴 합니다만 S에너지, 태양광 쪽에 예. 흐름이 좀 괜찮죠. 그래서 S에너지가 좀 관심이 좀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풍력 쪽에서는 삼강 M&T, 예, 삼강 M&T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느낌상으로, 그죠? 일부러 좀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데이터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건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이렇게 거리량도 기존에 한번 터져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대명에너지랑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시세 분출이 나왔었죠. 특히나 대명에너지는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도 시세 분출 나오고 있고요. 네, 삼강 M&T, CS 베어링 이쪽은 또 오늘장에서 좀 상승력이 또 나오는데 네. 네, 네.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풍력 쪽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 쪽이요? 네. 삼광 M&T 좀 보겠습니다. 자, 삼광 M&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주문 요청이 들어오고 공급 부족이 10년 이상 나올 것이라는 리포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내년부터
해상 폭력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시작한다라는 예. 내용이 대단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 MNT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요. 이 아시아권에서 지금 해상 폭력 시장이 또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이 본격 설치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삼강 MNT 양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네. 꾸준히 지금 또 유입이 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네.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네, 그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차트적인 측면도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 봉 차트가 보시면은 20주선 위에 올랐습니다. 안착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건 안착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관상으로 보시면은 역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한번 올랐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그죠? 쉬었다가 다시 한번 더 거리량이 쭉 올라오면서 올라가지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1,400원이에요. 21,400원인데 손절가 2만 원 잡아드릴게요. 시장 워낙 안 좋아서 짧게 좀 대응하시고요. 지금 목표가를 찾아보니까 4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까지 간다기보다는 4만 원까지 상단 레인지를 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이든 모아가시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단만 제한시키면은 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강 MNT 같은 경우 실적도 따라올 수 있는 개선세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물론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설치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하부 구조물 설치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10년 이상 이렇게 팍 예. 이렇게 주문 요청이 들어오면은 돈이 착착착착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출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도 있고 재무적 안정성도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한번 빠졌으니까 다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강 MNT 잡아 주셨고요. 오늘 10%까지도 시세 분출 나오고 있습니다. 21,4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